그리고 오늘 이번 잼버리 대회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를 무난하게 마무리함으로써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해준 종교계, 기업, 대학 및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감사하고 잼버리 대원을 반갑게 응대해준 우리 국민께도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또한 각종 행사에서 안전을 위해 애쓴 군, 경찰, 소방관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수고를 치하했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저하고 화면을 좀 같이 보실까요?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참 오랜만에 SNS로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새만금 잼버리 대회로 국격과 긍지를 잃었다. 사람의 준비가 부족하니 하늘도 돕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뭐 여기는 없지만 사과와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했는데 오늘 대통령실이 적반하장이고 후한무치다 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재임 때도 보면 우리가 많이 쓴 게 유체이탈이란 말을 썼지 않습니까? 본인의 일이면서 남의 일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또 이번에도 저는 여실히 드러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잼버리 새만금 잼버리 누구 때 유치됐죠? 문재인 정부 때 유치가 됐습니다. 자, 그러다 그 5년 동안 그렇다면 본인은 이걸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까? 본인이 지금 정부 때 이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예전에 평창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는요, 박근혜 정부에서 95%의 공정률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잼버리 같은 경우는요, 이 문재인 정부에서 공정률이 35%밖에 안 됐어요. 예. 그리고 그 후다닥 막 처리하는 바람에 일이 엄청나게 어렵고, 왜냐하면 이거를 매립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매립되어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놔두고 매립을 해서 만들겠다는 걸 함의로 해서 공사가 엄청나게 늘어진 거예요. 자, 근데 본인이 지금 책임이 있는 분이 이거를 뭐 국민적 긍지를 잃었다라고 남일 이야기하듯이 저렇게 이야기 맞는가. 또 하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가 원로입니다. 예. 그러면 정말 우리 기업들, 종교계, 각 지자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끝내고 4만 3천 명의 대원들을 외국으로 돌아갈 때 그래도 대한민국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 노력에 대해서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일이 벌어지면 마지막 기억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잼버리 대원들이 마지막에 떠나면서 다들 다시 오겠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의 민과 관이 협동을 해서 그걸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노고에 대한 칭찬과 이런 걸 하지 않고 사람이 부족하니 하늘이 돕지도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국가 원로와 국가 전직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 그래서 적반하장 이야기와 함께 유체이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인이 책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의 책임부터 이야기하고 정말 그 수고해준 많은 분들한테 격려해주지는 못할 망정. 그거에 대해서 뭔가 잘못된 것처럼 우리나라가 망했다,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이해하다는 이야기를 저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난주 금요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있었던 K-POP 공연 폐영식과 함께 있었던 저 행사 화면 잠깐 보고 왔는데요. 그러면 5년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새만금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지 잠시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새만금 개발 사업의 속도를 대폭 올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요 용지 매립을 민간 주도에서 공공 주도로 전환하고 신항방과 도로 등 핵심 기관 시설을 빠른 시일 내에 확충하여 새만금을 환황의 경제권의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뭐 적반하장 후한무치 꽤 격앙된 반응이 대통령실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선호 행정관님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과거 문재인 정부가 SOC 사업 그러니까 전라북도에 별 고민도 없이 이런 예산들을 퍼주다가 전라북도가 이 부분만 활용하고 잼버리 대회는 적극적으로 제대로 유치 준비를 못한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 이제 뭐 이야기는 좀 드렸습니다만은 그 6년 동안 이제 총 기간이 6년, 준비 기간이 6년이었는데 그 5년을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잼버리 대회가 실패했다, 그리고 잼버리 대회가 잘 못했다고 여기는 가장 큰 부분이 뭐 화장실 대란, 그리고 폭염 대비해서 냉방시설, 예. 뭐 얼음물 이런 거 준비 못했다는 건데 그 얼음물, 뭐 냉방시설, 화장실 등을 뭐 5년 전부터 준비했어야 되는 것인가. 5년 동안 정부가 준비할 게 있고 당장 1년 동안 윤석열 예. 정부 취임 이후에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부족해서 사실은 가장 많이 비판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에 이러한 뭐 반응들이 뭐 약간 저희야말로 약간 적반하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책임 소재는 확실히 따져봐야 되니까
일단 오늘 김관현 전북도지사, 그전에 송하진 전북도지사부터도 많은 뭐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되고 있고, 어제 기자회견을 연 그 해당 지역구 김윤덕 의원도 사과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다 들여다봐야 된다고 하는데, 결국 이게 뭐 우리 입장에서야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있지 뭐 사실 해외에서 이런 전 정부, 현 정부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다만 주무부처인 여가부 장관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도 좀 고민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잼버리 사태에 대해서 일단 초기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마지막에는 좋은 결과로 일단 유종의미를 거둔 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제는 정치권에서 니탓 내탓 지금 책임 공방을 벌 때가 아니라 어떻게 대한민국 수준에서 이 정도까지 문제가 있었는가에 대한 재발방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문제점을 확인하고 분석하고 지적해서 처벌할 수 있는 또 문제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을 따져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 정권, 현 정권 저는 그 구분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문재인 정부 때 2017년에 유치가 됐고 2020년에 조직위가 꾸려졌고 2023년에 행사가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조직위와 관련됐던 일을 했던 담당했던 사람들 또 그다음에 유치된 이후에 준비했던 사람들을 보면 기간적으로나 사람으로 봤을 때는 문재인 정부가 많다는 것을 지금 상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예. 저는 김현숙 장관을 비롯해서 여가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때 두 분이나 이 조직위원장을 맡았었습니다. 그런 분들까지 포함해서 과연 조직위원장으로서 제대로 일을 했고 예. 업무를 파악해서 차질 없이 준비를 했는가를 따져볼 필요가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라북도도 과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조직위에 그 들어와 있던 숫자 중에서는 전북도에서 파견된 분이 전체적으로 한 30%대까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 조직위원회도 이미 전라북도 공무원들이 많이 와 있었고 특히나 문제가 됐던 폭염 대비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샤워실 이런 것은 조직위 안에서도 시설관리본부가 주로 담당했는데 시설관리본부는 전북도 출신 공무원으로 대부분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문제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지금 감사원 감사든 국무총리실의 직무감찰이든을 통해가지고 정확히 따져봐서 문제가 있는 것들을 가려내고 재발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고 문제가 있고 처벌받을 사람들 처벌하는 것이 예. 저는 전현직 정권 상관없이 깔끔하게 정리할 부분이고 그중에 한 부분은 지금의 여가부, 과거 정권의 여가부도 다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책임을 묻는 시간이 왔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잼버리 대회 후폭풍 얘기 하나하나 만나봤고요. 다음 주제는 오랜만에 이 인물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